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려 양 시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. 양 시도는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상생 1호 협력사업인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를 시도 접경지에 10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해 광주전남의 첨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핵심 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또 광주전남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추진할 방침입니다.